갔다 올게, 윌슨아. 야, 뭔가 나오는 것도 느낌 있다. 진짜 느낌 있다. 아, 근데 스타일도 좀 변한 것 같아. 아, 그래요? 좀 깔끔해졌어.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웬만한 가수보다도 노래를 더 부르시 같잖아. 나보다 더 많이 부르잖아. 노래 참 좋아하셔, 진짜. 하, 비가 와도 좋다. 좋다. 그런데 차 있으면 못 가요. 맞아. 있는지도 몰라. 어휴, 여기도 오늘 한산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기안이 좋아할 것 같아. 뭔데? 문방구? 와, 오늘 사람 없네. 장난감이네. 아, 진짜 조금 피부야. 너무 좋아, 천국이야. 아이고, 좋다, 저기. 아, 나 닮았다고 했던 버즈구나. 버즈다. 버즈. 나 닮았다고 했던. 어, 눈 돌아가는데? 뭘 사야 되지? 형님이 또 은근히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거 좋아하지. 야, 버즈 진짜 많구나. 와, 뭐야. 소리 스토리 되게 많다, 저기. 여기 사장님이 버즈에 꽂혀 있어요. 아, 버즈에 꽂혀 있게 되나? 버즈 좋아하시죠? 네. 버즈 왜 좋아하세요? 저도 버즈 닮았던 애기 좀 많이 있어가지고. 다. 저 닮았던 얘기 많은데요. 저 닮았던 얘기 많은데요? 살짝 마스크 좀 내려보실래요? 사실 이게 마스크 가려가지고 눈만 보면 잘 몰라. 눈만 봐서 모르겠는데. 어! 아, 전현무네. 네, 전현무상이네요. 전현무 에스팅. 네. 다리면은. 그건 나 저기 집이 이제 새로 이사를 해가지고. 아, 진짜요? 좀 꾸며놓으려고. 아.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이왕이면 우리 둘 닮은 버즈로. 버즈로? 네. 근데 이제 피규어류로. 영화에 나오는 그 사이즈랑 똑같이 만들어진. 그럼 요거 두 개 사야겠다. 요거랑 요 놈을 할게. 그럼 두 개 일단 하고. 이따가 무거우니까 이따 갈 때 픽업할게요. 감사합니다. 야, 동네라서 또 이런 게 되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골집이네. 되게 반갑게 인사하신다. 오랜만에 뵙네요. 안 믿으시겠지만 샐러드를 좀 자주 먹어요, 제가. 일단 북촌에 가자마자 샐러드집이 딱 있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다 가리고 이렇게 갔는데 어머,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 선배님? 중학교 후배라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너무 반갑잖아요. 그 목동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떠날 때가 돼가지고 인사하려고 왔어요.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그 중학교 동창. 맞아요. 초등학교도? 네, 맞아요. 아, 신세경 씨 다음에 만나면 좀 편하게 해도 되겠네. 내가 선배네. 아, 너무 꼰대 소리 했네. 너무 꼰대 소리 했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음에. 알았어요. 다음에, 야. 다음에요. 다음에 꼭 와요. 올게요, 올게요. 신목 파이팅. 영도 파이팅. 안녕히 가세요. 여기 북촌 인싸시네 진짜. 저 어머, 아까 그 후배들. 아까. 아니 아니 아니. 아 계산해야지. 아니. 아이고. 아 계산해야지 이거를. 아니. 아유 계산해야지. 이거 뭔데 내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아 치즈케이크. 아 맛있겠다. 내가 샌드위치 좋아하는데. 고마워. 사진 오케이. 아 좋지. 안녕하세요. 언니도 그러면 중학교. 아 아유 반갑습니다. 목동 친구들 다 만나네 여기서. 저런 인연들을 만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오케이 저로 오케이. 아파트 살면은 저렇게 못 만나죠. 못 만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다음에 또 올게. 놀러 올게. 파이팅. 안녕. 고마워. 잘 먹을게. 오늘 손님이 많이 없나? 또 어디 갔더라? 어? 뭐야? 왜?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 어? 아 여기? 어? 아, 뭐 계시네? 맞아, 여기 진짜 맛있어. 어, 아니야. 어, 뭐야? 개인 사정으로 쉰다고 써있는데?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네. 웬일로 이렇게 손님이 없나 했더니만 오늘 쉬시네. 네, 제가 오늘 정기검진으로 해가지고 오늘 쉬어요. 아니 어디 검진 받고 바로 이렇게 또 만두를 빚으세요? 이 내일 거 준비하는 거예요? 네. 하...
제가 조금 재료가 좀 남았는데 네. 좀 빚어서 예, 좀 네. 쪄드릴까요? 아, 찌는 거를 말고 예. 생만두를 그냥 생만두. 주시면 집에서 그냥 쪄먹을게요. 아, 집에서 찔 수 있죠? 그럼요. 아, 웬일인가 했어. 웬일로 손님이 없는 맨날 줄 서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말씀? 그때도 만석이었어요. 사골 만두국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무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무디란 말을 몇 년 만에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씀 여쭤보니까 아침에 문자를 보냈는데 읽어주셨구나. 그랬다가 제가 뭐지? 그 문자 보냈다고 그러셨나? 저한테? 예, 예. 그죠? 예. 제가 만두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북촌에 오시면 한번 들리시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정말 그걸 읽어주셨어요. 예. 내가 그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대체 어딘 줄 알아요? 제가 갈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게 기억나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여기에 라디오를 켜놓으셨던 거예요, 그때? 네네. 여기서? 네네. 진짜 빨리 출근하셨던 거다, 그죠? 네. 그게 7시 한 10분쯤에 했던 코너인데. 네. 제가 이제 항상 재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무디 방송을 항상 들었거든요. 무디 오랜만에. 항상 이제 듣고 이제 그랬는데 거의 매일 들으셨겠네. 그럼 매일 나오시네. 첫 방송부터 끝 방송까지 늦잠 주무시고 예, 지각한 거 자격하신 거 출근하신 거 다 알죠. 갑자기 잊었던 지각 얘기가 또 야. 아니 근데 무디 좋아했던 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라디오 팬들. 제가 방송 활동하면서 유일하게 팬덤이 있었던 2년 반이에요. 진짜 그런 댓글도 있었다니까. 전현무는 싫은데 무디는 좋아. 근데 뭐 다 감사하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지금도 안 잊혀져요. 어느 걸? 하시면서 네. 어머님이 현무님 그 무디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네. 맞아. 기억난다. 지금 울었어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무디, 지난 2년 5개월 동안 나의 아침을 함께 해줬던 무디를 보내려니 정말 아쉽습니다. 고마웠어요. 어머니한테 문자 왔네요. 무심한 아들을 유일하게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답니다. 아이고. 저거에 터졌어요. 저 둘이. 아이고.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 어머니한테 참 불심했거든요. 저걸 들으면 그거 읽다가 예. 깜짝 놀라서 갑자기 저 막 울음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어머니도 놀라셨겠죠. 너무 많이 울어요. 항상 그 마음으로 방송해야 되는데 자꾸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문자 보내주신 분을 만난. 제가 저번에 이건 해드렸죠, 사인. 네네. 사인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걸어놓으셔가지고 버리셨나. 아니 그렇다 사인해주고 나면은. 벌지. 보게 돼. 내 거 분명 받았는데 어딨지? 맞아. 연인 사이 가는 건 좀 좋은 자리에 해놨나. 저는 되게 부감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유, 그게 더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소리 없이 뒤에서 제가 응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소리 없이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 때문에 신발아서 예. 일하는 거죠. 맞아, 맞아. 아이고, 운이 좋았네.